요 웅갈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웅갈림. 보통 이제 종교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도파들이 이야기하는 웅갈림. 웅갈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지금 내가 불교를 믿었습니다. 이때까지 믿고 절도하고 따르고 거기서 도움도 받고 이랬어요. 내가 아파서 몸을 나서러 가 도움을 받았어. 몇 분이나 가가지고 도움을 자꾸 받았어. 그랬는데 요새 또 살 아팠단 말이죠. 아프니까 또 이제 지금 가니까 안 들어. 이거는 3배 한 번 도움받고, 7배 도움받고, 108배 도움받고, 3000배도 도움받았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도움받았든 어떻게든 자꾸 몇 분 단골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요래 딱 하고 나면 3000배 이상 딱 가면 인자 아파 오는데 안 났습니다. 안 났으니까 한참 다니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꼬셔요. 저게 잘 났었는데 있는데 가자고. 여기서 안 났는데 저 났을까 봐 가잖아요. 이때 웅갈림에 인자 여기서 표적이 들어오죠. 두드리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저게 가면 발딱 뒤집어져요. 아프던 것보다 집구석도 다 뒤집어버려. 신장들이 두드리 뿐다 이 말이죠. 어. 이래갖고 무서워서 이제 못 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서 놓고 아 이래 하다가 나중에 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애들 지금 많아요. 초짜는 풀어주는데 어려워진 건 못 풀어주고 있다고 이게. 여기 이제 다이가 넘은 거죠. 넘었는데, 그럼 이제 뭐 요새는 뭐 전에는 시킨 대로 한 끼는 사업도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요새는 다부 안 되지. 이것도 다 두드리면 안 이게. 몸 어려운 거나 똑같단 말이죠. 지금은 안 돼요. 아무리 해갖고 돈 갖다 싸집을 받쳐도 안 돼. 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내도 되게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라 많이 줘도 안 돼. 이럴 때, 딴 데가 좋은 데 있다 하니까 그거 갖다. 니 거는 왕창 다 날리가야 돼요. 거러지 돼갖고 일로 다시 온다니까. 요거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걸 풀어야죠. 여기서 도움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도움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선불로 받은 거예요. 선불. 성불이야. 이거 성불. 니를 정확하게 전부 다 다스려진 게 아니고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고 뭔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그래도 너를 낮추니 도와준다. 임시로. 그것이 임시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풀어준단 말이죠. 몸 아픈 것도 나사줬든지 사업이 조금 안 돼갖고 어렵다 가는데 이런 걸 이래서 어렵네 이렇게 놓고 풀어줬든지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렵죠. 이거는 분명히 백발백중입니다. 이거는 다시 딱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3배, 7배, 108배 이제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만큼 했을 때 이렇게 갖고 도와줬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깨쳐야 된다. 요거죠. 네가 왜 어려웠는가 지금이라도 깨쳐야 된다. 깨쳐라고 안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저 가서 다시 아픈 걸 낫는다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쪽에다가 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또 돈 좀 얼마 주고 이렇게 하니 대반 두드리 패뿐다. 여기서 성부를 봐놓고 여기서 안 봐준다고 저기 가서 또 볼라 그러면 두드리 패뿐단 말이죠. 병신 만들어져요. 갔다 가면 빨리 돌아오니까 병신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풀리느냐 안 풀려요 와도. 인자부터 공부해야죠. 이걸 공부를 못 시키내면 너도 지금 자격이 없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돌아와갖고 자꾸 쌓이잖아요. 옛날에는 도움받아갖고 좋아졌던 게 어려운 사람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나씩 포개지면서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니는 망할 조짐이다. 요래 되는 거거든요. 이 집구석은 망할 조짐이에요. 응? 이 소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바람는 말이 천리갑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 받는 게
종교계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소문이 금방 돌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방아가 좀 새나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정도 딱 하면 이때 이제 요거 망합니다. 원력이 끝났더라 요래까지 딱 가거든요. 다시 좋아지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여기시면 길기시면 다 망하죠. 여기서 법이 없구나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법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네가 처음에 올 때 삼배를 할 때도 네가 잘못이 있음으로 아팠지 않느냐. 뭔가가 조금 잘못 살은 게 있으므로 너가 지금 뭔가를 잘 못 짚어보니까 해초리로 한 대 딱 맞는 거다. 작은 해초리로. 널 사랑하니까 뭔가 이걸 빨리 깨쳐라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기복에 매달리지 말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중생인게 기복에 매달려오죠. 기복을 하는 것은 들어줄 테니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임시로 이걸 처리해 줄 테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고 뭔가를 노력하며 살자. 여러분 이끌어 주시면 두 번째 이거 아픔이 안 옵니다. 그래서 7배가 안 되고 108배 이거는 영아이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아주 이제부터 살아나가는 게 재밌죠. 공부해가며 또 살고 공부해가며 또 이렇게 해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요 들어만 주고 나사만 주고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럼 네가 아무리 이게 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들어줘서도 다시 이걸 갖고 네가 생활을 하는 데에서 사람들을 부딪히면 네 행동은 같을 거 아닌가 봐요. 습관이 있으니까 안 고쳤으니까 깨달을지 못했으니까 요 그 분야를 못 깨달았으니까 또 이렇게 오면 사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어려움이 또 와요. 요때 이제 딱 아다리 돼갖고 또 이래 오는 거죠. 요렇게 해가며 계속 단골이 돼갖고 몇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갔는데도 공부는 안 하니까 인자는 안 되겠다. 너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다. 요래 갖고 딱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치지 못해서도 노력을 하면 살살 풀어줘요. 노력을 하면. 노력도 안 하고 갈아타갖고 다른 데 가가지고 성불 보겠다고. 그거 갖고 간에 붙었다, 실개 붙었다, 이렇게 하면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이러고 한방 맞는 게 웅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면 어떠 터진다는 소리가. 여기 웅갈림입니다. 그러면 저 도장을 바꾸거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를 바꾸나 도장을 지금 바꾸나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원력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근데 이 운갈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여기 가서 몸 아픈 걸 나산 적도 없고 돈을 벌라고 간 적도 없고 찌우끄리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기 가도 운갈림 안 당합니다. 저쪽에 가도 괜찮고 안 빠진 거죠. 안 매달리고. 근데 내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어디 가도 관계없어요. 성불 안 받잖아요. 가부를 안 해묻다 이 말이죠. 임시로 내가 임시 방편으로 도수를 땡겨 먹지를 안 했다. 쓰지를 안 했다.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요는 사람은 운갈림 안 당하고 또 어떤 분류가 운관림 안 당하냐. 여기서 성부를 이제 다 보고 나중에 앉아있어 봐도 아주 여기서 자꾸 안 풀리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뭔가를 깨쳤어요. 아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 아이가. 이 한계가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누가 딱 와요. 아 훌륭한 스승님이 있던데 뭔가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러니까 오 이제 속히 하는 겁니다. 이걸 깨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오니까 그럼 가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 이래 가요.
가면 이게 뭐 하러 갔느냐 하면 성불 받으려고 안 간 겁니다. 배우러 간 거예요.